아니 제가 무슨 월크린 척을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머리 뭐안 뿌렸어요? 아, 장통이 어서 오고. 오늘도 불경스럽게 자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하시게. 어제 못 와서 유유오늘 왔도다. 아, 대천창이 어서 오고. 고마워. 실례지만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열받긴 하는데 일단 자리는 하겠습니다. 예. 더. 자리합니다. 형님, 근데 오늘따라 치킨집 사장님 같으십니다. 치킨집 사장님 같은 건 오랜만이 뭐예요? 유유 기유. 안녕하세요. 예. 잘 노치대 지내셨어요? 가리새기 삭발에 가르마 탄내 구렛나룬 시완야. 제가 하실 말씀은요. 미투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내일부터 병원에 좀 다니려고 합니다. 예. 병원 이름은 신경정신과를 좀 가볼까 하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네.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좀 받을게요. 예. 장기 유방도 괜찮아, 다녀와. 아, 장기방을 왜 합니까? 진작 다녔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뭘 봐요? 예. 진짜 잘 생각했다. 그 그득그득한 방어 기제 좀 빼고 와라. 임신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산부인과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형님 휴가 나왔습니다.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일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은 좀 너무 그거는 제 성격이랑 안 맞는 행동이고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영양은 예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냐? 강아지 산책 시키러 나갔습니다. 예, 이따가 들어올 거고요. 예, 저희 태웅이한테 사이에 그냥 몇 대만 맞으면 될 듯한데. 예, 저희 사이에 변함은 없습니다. 예, 저희 사이에 변함은 없고요. 다만 이제 글쎄요, 여러 가지로 자꾸 이제 안 싸우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되고 해서. 뭐가 문제일까 하고 막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저도 말할 때좀 생각을 하고 주영이도 좀 말할 때좀 생각을 하고 서로 좀 이해하고 좀 배려해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끝냈어요. 아침에도 2시간 정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좀 늦게 잤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소리 지르고 시발 시발 막 그랬는데 고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다시 보기 봤습니다. 다시 보기 봤고요. 예. 마약을 끊으라니 무슨 소리세요? 예. 아, 유튜브에서 저항받아서 영상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오슈했던 것만 올려놨는데요. 뭐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하고 어제 있었던 사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조마조마하면서 방송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아까 조마조마하면서 방송 보는 그런 그렇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예, 죄송하고 절대로 이제 예, 순간적인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다혈질 같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화이팅해 형확 칼로 찔러 죽이고 싶네. 라고 할 뻔? 속달이 형님 어서 와. 찾지만 앵멸한 형님 선물 사와서 드릴라 하는데 연락 뒤지게 안 보시네요. 아니 무슨 선물을 줘? 너 군인이잖아. 군인인데 무슨 선물을 주냐? 그냥 군대 잘 갔다 와. 그게 형한테는 선물이야. 이 녀석아. 가슴하게 가슴하게 제가 좀 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어제 오만방자한 미친놈처럼 방송하고 나서 가시고 산신주랑 화장품 사왔어요. 언제 괜찮으세요? 나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쉬는데 내일 형네 집 앞으로 와. 언제까지 휴가인데? 19일까지요. 야, 무슨 휴가가 그렇게 길어? 군인이? 응? 너뭐 했길래 19일까지 13일을 휴가를 받았니? 양양찡 형님 하잉. 반갑습니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마음이 또 어서 오고. 만박이에요. 이것저것 받은 게 많아서 괜찮아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 방세는 안 주시나요? 뒤지고 싶으세요? 아직 안 갔나요? 전형편입니다. 현이 100개 고맙다. 방셀 9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가 봐요. 예.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찍기로 했던 그 방셀이 지금까지 미뤄졌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예. 아, 그래. 가장 먼저 챙겨줘야 될 사람들을 가장 마지막에 챙겨줬네. 미안하구려. 오늘 방송하고 할게. 약속.
아이고 싸매다. 어제 그러기 전에 진짜 최능 방송 중 지은 미은 웃겼다. 웃겼다면 다행이야. 웃겼다면 다행인 걸. 근데 피폐해진다 정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하루 종일 꽁에 있고 아침에 두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또 설전 버리고. 미안해요. 이런 나라서. 안 싸울게. 진짜. 아까 갑자기 왜 그러게 됐냐고. 몰라. 나는 뭐에 꽂혔냐면 뭐 오빠가 나한테 생활비 줘? 줄게 줄게 5만원 줄게 10만원 줄게 했는데 주영이도 뭐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꺼내니까 이제 나도 거기서 저기 했었던 거고. 뭘 또또또또야. 난 거기서 꼽혔던 거고 주영이는 이제 야 네가 예를 들어서 방송하고 있을 때 네가 오빠 나 이거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안 해주겠냐?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주영이도 꼽혔던 거고. 발단은 그거였지. 사랑하기 위해 싸우는 거죠. 어떻게 푸는 거가 중요하죠 힐. 저희 사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교황이면 좀 안 싸우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좀 1차원적인 그런 웃음만 드리려고 하는 저의 강박도 문제였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던 제 잘못도 좀 있고. 죄송합니다. 형님 조탱이 조패기 전에 내일 몇 시가 괜찮으신지 말씀하세요. 아침이나 방종하시고도 좋아요. 아침이나 아침에 온나? 아침에 한 뭐 8시? 그때 온나? 저기 청라에 하이테이블이라고 있는데 거기 카페로 와. 8시까지. 거기 24시 카페거든? 그때 와. 주영이랑 같이 나가서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 초승달이는 누구냐면 제가 나락가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저랑 디코에서 막 게임하면서 저의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달래줬던 친구예요. 같이 놀아줬어요. 오케이, 저랑. 덱스. 근데 이제 군대 갔거든요. 그 영상 아시나요? 2022년 1월 1일 이제 그 해돋이 보러 갔을 때 그때 출연했던 그 팬 글마가 절마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시간도 남아 돌고 그러는데 승달이 뭐야 형네 집이나 한번 놀러와라 막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 찍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군대 간지 이제 좀 되고 그랬는데 글마예요 글마. 네. 롤드컵 끝났어요? 근데 왜 이상혁 페이커가 왜 이렇게 욕을 먹죠? 예. 그거 뭐 전 세계 시청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하던데요? 욕 존나 먹던데요? 페이커? 욕 안 먹었다고요? 내가 봤던 글은 뭐예요? DC에서 봤는데. 아 보여달라고? 원했어 잠깐만.
실베겔에 있더라고. 자극적인 거 좀 그만 보라고? 어, 이거 맞네. 페이커 롤드컵 결승 플레이모 상황은 스코어 5대0. T1이 본라인 좀 바르고 3000골드 차이로 유리했었는데 집탄 스로잉으로 역전의 발판 시작. 그 중에 미드는 제카가 사일러스로 라인전을 개바르고 CS20 차이로 리드 중. 즉화가 뭐야? 모르겠어 난. 이후에 탑에서도 잘리는 그 미드 제우스가 살리려고 백업으로 오지만 휩쓸려서 네가 왜 베이커 걱정을 하냐? 또 지대가리 세기야. 연봉 수십억인데. 보드에서 안일하게 틀 타서 또 잘리는 그 미드. 결국 용 4개 먹고 바루스한테 스킬궁 다 쳐맞고 전멸 존야반은 구대기로 사용하면서 폭사 지지 그대로 게임 끝. 3세트도 혼자 잘리는 그 미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더라고. 유리했던 구도에서 사탄 들린 것 마냥 나대다가 레타나 레나타 스킬 다 쳐맞고 뒤져서 폭사. 팀원들까지도 사지로 끌어들이는 그 미드 전멸은 전멸 들고 또 잘림 또 잘림. 아트한테 괜히 거리 줬다가 터짐. 혼자 몰리고 생쇼하다 커. 왜 이런 게 올라온 거야? 누가 방송 아니랄까 봐 DC를 왜 보노 대운게이야. T1은 매년 부품 역대급으로 갈아치우며 돈지랄 선수발 지랄하고 있지만 역시나 페이커 끼고 절대 넘을 수 없는 7년째 국제전 무관갱신 중. 그저 미스터 집탄? 집탄이 뭐야?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 대상역. 왜 이런 글에 추천이 왜 이렇게 많이 박혀? 어. 원래 슈퍼스타는 바와 아까를 둘 다 미치게 하는 법이지. 경기가 좀 아쉽다고 이렇게 사람을 사지로 몰고 가? 개자식들이네. 바로 비추줄게. 바로 비추줄게. 개자식들. 아니 난 이 글을 접해갖고 와 뭐야 뭐 페이커 엄청 실수 많이 했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었네. 형님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 한번 가능하세요? 준이 어서 오고. 지금 바로 해외 축구 갤러리 개념글 가봐라. 손흥민 6천지다. DC는 걸러. 맞아. 디씨는 다 까는 것 같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유재석 아저씨 욕도 있고 페이커, 메시, 호날두. 뭐 호날두는 좀 욕 좀 먹어도 되고. 진짜 안 까이는 존재가 없는데 디씨는? 하나님도 까지 않아? 김연아도 까? 진짜? 디씨 해봤냐고? 아니 나 바이크 갤러리 가고 그냥 눈팅하다가 밑에 이렇게 실베겔에 어? 롤 그 뭐야 방금 그 글도 이상형 까는 글이 아니라 페이커 롤드컵 결승 플레이 모음 라고 해 제목 이랬다니까. 난 원래 바이크 갤러리 밖에 안 해. 애들 약 처먹었는지 DC에 다 모여 있는 듯. 아니 내가 원래 바이크 갤러리 밖에 안 하는데 이게 밑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와 페이커 뭐 했나 그래가지고 나 이제 짤로만 볼 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난 롤 잘 안 보고 롤도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까이는 글이길래 아 이게 뭐 좀 페이커가 실수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아 내가 갔던 그 갤러리 뭐 어디 미국 정치 갤러리 이거 그냥
그냥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아니 내가 바람의 나라 연을 하겠어, 뭐 킥보드를 타겠어, 바둑을 두겠어. 그냥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지저분해진 거지. 사실 이 라인은 아예 보지도 않아. 그냥 나는 이제 그저 그냥 바이크 갤러리만 눈팅할 뿐이지. 그렇잖아. 아무튼 뭐 DRX인가 거기가 엄청 대단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단단한 탓에 이길 수가 없었다. 근데 중국은 이번에 롤드컵에서 왜 무너진 거야? 원래 중국한테 이제 먹힐 차례다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다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자본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롤 1위 1위 국가 뭐 이런 저기에서 벗어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롤을 발을 빼려고 한다고? 왜? 아 발로란트 쪽으로 갈아타려고 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 중국처럼 자본이 많고 또 e스포츠에 열광하고 거기 또 시청자 수만 해도 그 1억 명의 시청자 중에 대부분을 중국인들이 차지했는데 롤 하면은 정말 세계 최고의 게임이잖아. 솔직히 워낙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오명도 좀 있는 편이고 오명을 뒤집어 쓴 편이기도 하지만은 왜? 굳이 왜 롤 쪽에서 발을 빼려고 할까? 발을 왜 빼? 말이 안 되지. 그치. 뇌피셜인 듯?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발로란트는 어때? 발로란트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이고 뭐 발드컵 뭐 이런 거 하나? 그저 그래? 모든 방면에서 절대로 발 뺄 국가가 아닌 쥐두부 새끼들. 천천히 인기 상승 중이다. 게임 쪽으로는 비디오 게임 뭐 이런 거 다 뭐 대회 열고 좀 인기 있고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관심만 가지면은 그 게임에서 1위 먹는 거는 한국이 전부 다 먹지 않아? 사실 e스포츠는 한국이 그냥 싹 다 찍어 누르고 그냥 주무르고 있지 않아? 거의 한국이 최고 아니야? 게임을 겁나 전투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었는데 e스포츠 시장에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심만 가졌다 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상을 싹 다 쓸어먹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PC방 문화 때문에. 한국이 게임을 잘하는 이유 과학적으로 궁금하다. PC방 문화 때문에 그렇대.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PC방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면서 조기 교육을 다 맞춰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래. 훈련소가 PC방이니까. 엄마, 그러니까. 아빠, 그런 인프라가 그런 거지. 워낙 좋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많이 나오는 거지. 나도 프로게이머 할걸 그랬네. 지금 빡세게 아마 한 달 정도만 해도 서든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레슬러. 마라탕이나 처먹으라고? 알겠어. 야 그 발언은 지랄이다. 그래 미안해. 내가 개새끼였나 봐.
미안해. 오늘은 무슨 방송을 할 거냐? 뭘로? 나도 뭘로? 뭐 할지 나도 뭘로? 오컨너. 아이고 3323 100개 고맙습니다. 오랜만이네. 자다 일어나가지고 쭈꾸미 5만원 시켜가지고 쭈꾸미 주영이랑 같이 뭐 슈롭 드라마 보면서 쭈꾸미 먹고 그러고 바로 잤어요. 네. 흰 거 이거 벗겨내지 말라고요? 근데 좀 과하게 흰 거가 많이 묻어갖고. 예. 네. 속껍질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좀 떼어내야 할 것 같은데? 맛을 해쳐. 이 정도면 된 듯? 아, 이 정도도 좀 많이 껴긴 했어. 그럼 먹지 뭐. 아, 아니 맛있다. 엄태웅 경찰서 갔다고? 왜? 왜 경찰서가 왜 가? 근데 그 다음에 맞은 건 주먹으로 맞은 거. 저를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고 제가 족밥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나한테 평소에 시비를 걸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나도 그리고 시비를 걸고 서로 욕을 하고 한 부분이고 이번에는 사실 그냥 자기가 한 컨텐츠에 대해서 코멘트 했을 뿐이에요. 너도 심하긴 했어라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 디스코드나 뭐 스카이프 한 이후에 나중에 만나면은 거기서 아 하지 말라 했지 하면서 툭툭 맞은 거나 면전에다가 사람들 있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 나한테 욕하거나 꼽주거나 이런 거는 다 되는데 내가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사석에서 그렇겠지 몇백 명 앞에서 조롱하셨잖아요 이러는데 참고로 이 BJ 엄태용한테 엄마들이 패드립 날리고 시청자들한테 장애드립 수만 번도 넘게 한 사람임. 맞은 놈도 정상 아님. 고소했나 보다. 별로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네. 난 또 뭐 큰 사건이 있는 줄 알았네. 예. 알바노. 맞아, 알바노. 엄태웅 경찰서 같다고? 알바노? 잘들 마무리하고 푸시길 바랍니다. 네. 주영이 왔어? 주영아. 방금 띡띡띡 소리 났는데. 주영아. 들어왔다 바로 나간 건가? 뭐임? 하.
아니 뭘 큰 거 와. 아, 여러분들 이제 안 싸워요 이제. 방송에서 싸울 일 없습니다. 응, 방금 소리 나던데 뭐야? 나야 나. 왜왜 왜? 쓰레기 좀 왔다 갔다 한 세 번 해야 돼. 아, 쓰레기 버리는 거? 어 어. 강아지 데리고? 어, 업고 있어. 어, 그래? 어. 어, 어 알겠어. 아, 그럼 쓰레기 버리러 방종합니까? 예. 아니 뭐 쓰레기 버리러 방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독하다, 독해. 아니 뭘 했다고 나한테? 그만해. 이 양반들이. 두영아, 여기도 큰 쓰레기. 나한테 디시 인사이드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지금 더 디시인들보다 더 심한 언사를 지금 씨발. 어? 하고 있어! 실명인증 해놓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난 왜 그래. 그만해. 나한테 그만해. 응? 귤을 구워 먹으라고? 토마토는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귤을 구워 먹으라고? 존나 이해 안 된다. 나도 구운 귤 모르노 이러는데. 아, 또 억지 민비네. 억지 구운 귤 밀고 있네. 귤은 차갑게 먹어야지. 아, 하와이안 피자까진 모르겠지만 슈퍼 슈프림 피자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파인애플 한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얹어갖고 그 단짠 단짠 느낌으로 먹는 슈퍼 슈프림은 인정인데 하와이안 피자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맛있어. 피자에 뭐 그 뭐죠? 뭐 이게 뭐 단어를 상실했냐? 과일 이름을 모르네. 병신인가나? 파인애플, 그렇지. 파인애플이 안 떠오를 수가 있나? 나 죽을까? 파인애플이 안 떠올랐어. 어. 내가 녹았다고? 그런가 봐, 내가 녹았나 봐. 파인애플 피자는 먹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조각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거 되게 달짝지근하고 맛있는데. 나는 고구마 피자만큼이나 과하지 않게 그렇게 파인애플 한 조각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가 좋아요. 향긋하고 달짝지근하고 달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파인애플 부분만 쪼쪼 먹어요. 예? 파인애플 부분만 쪼쪼 먹습니다. 네. 롤드컵도 끝나고 괜찮음. 산삼주 효능 중에 기억력 증가도 있으니 술 먹방 기대할게요. 그래 알겠다. 산삼주를 준다고 나한테? 야, 고맙다잉. 아침 8시까지 그 청라 하이테이블 카페로 온나?
산삼이 근데 뭐 이렇게 막 산마다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국가 애도 기간 풀렸죠? 어제 풀렸나요? 풀렸고. 그러네요. 오늘 뭐 무궁화호가 탈선했대요. 무궁화호가 뭐 탈선해가지고 30명 다쳤다 그 얘기도 있고, 또 목포 있잖아요. 전라남도 목포.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기서 나왔는데 목포에서 이 버스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 시내버스 운영하는 사장인가요? 그 사람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나 그만하고 싶다, 못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계속 적자만 보이는데 난 이 사업 하고 싶지 않다. 시내버스 사업 접을 거다. 너네 계속 그렇게 파업하고 그러면은 나는 접을 거야. 정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월급 올려드리고 뭐 하는 거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나 접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시내버스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택시 급하게 택시기사분들한테 불똥이 떨어져갖고 한 명당 1,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 합승시켜갖고 그렇게 다니는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네. 결론이 뭐냐고? 결론은 뭘로? 나도 뭘로? 목포에서 그런 일 있었대. 얘기해줄까? 보여줄까? 목포 시내버스 근황. 휴업 신청 이후에 폐업하겠다고. 목포시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태원 여객 유진 운수의 임금 체불로 인한 파업이 임금 체불은 심하다. 돈 줄 걸 안 주고 있었대. 그래서 파업이 지금 계속 지속 중이라서 노조 측은 체불 임금 지불과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은 중단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고, 회사가 잘못됐네. 이에 회사 측은 적자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이 힘들다. 목포시 측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폐업해서 회사 문 닫겠다. 강수를 들고 목포시 측은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도 제대로 안 내놓는 회사에 나라 세금을 갖다 혈세 지원 못 해준다고 있는 입장 고수 중. 우리도 돈 안 줘. 돈 안 주면 나도 안 해.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분들이 제일 피해자네. 어떻게 보면은 월급 줘. 돈 없어서 못 줘. 지원해 줘. 해 줘. 가위바위보네. 기사분들한테 임금 줘. 돈 없어. 계속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한 지역권의 중심 도시인 인구 20만에 작지 않은 도시인데 시내 버스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 회사 버스 운전원이신데. 아, 목포 사는구나 진짜. 지금 월급도 못 받으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다고. 아하. 월급을 안 주냐. 아무리 적절하고 할지라도.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감축을 좀 시켜야 되나? 그치, 월급은 줘야지. 월급 받는 입장에서 일을 왜 해? 월급도 안 주는데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영아 뭐 사왔어? 뭔 소리야? 아, 또 쓰레기 비우러 가는 거야? 지금 세 번째 이제. 아니, 아줌마 오라고 해갖고. 아니, 내가 하면 되니까 아줌마 이제 안 오셔도 되니까. 아, 그래?
오늘은 나 그냥 혼자 시켜 먹을게, 주영아. 오늘은 나 그냥 방송에서 혼자 시켜 먹고 할게. 어제 또 그런 일 있었는데 또 방송에서 바로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좀 뭐가 좀 그런 것 같아. 좀 잔인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보는 사람들도 둘이 또 밥 먹다 또 싸우는 거 아닌가 하고 조마조마하게 되고 당분간은 주영이 출연은 조금 고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맞아. 아니 뭘 같이 먹어야 풀려. 아니야 여러분들 하지마. 오늘은 그렇게 뭐? 좀 오늘 밥은 수제비라고?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걸로 해요. 나 그 어제 남은 햄버거 있지 않아? 아니 그거 해. 그냥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아니 하라고.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아니 해. 나 알아서 차려 먹을게. 아니 나 어제 햄버거 남지 않았냐. 그만 먹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해주지마 해주지마 해주지마. 어? 아니 아니 안 해줘도 돼. 아니 일부러 대답 안 한 게 아니라 세탁실 안 해. 아니 안 해줘도 돼. 아니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해주지 마 해주지 마. 내가 시켜 먹을게.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 다른 거 먹을게. 장난이야. 먹어 먹어 먹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아니야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 먹어 많이 먹어. 햄버거 먹는다 그래서 화난 노 키우 키우 목숨보다 중요한 건데. 쪼쪼 먹어. 집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어? 야 이거 오빠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많은데? 아주 지랄을 하네. 이 동계 이련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개빙진 재끼. 여기 대형 폐기물도 좀 버려? 줘. 이거 무슨 PC방인 줄? PC방에서 막 재활용 버리는 캔처럼 재활용 큰 50리터 같은 거에 캔이 그냥 막 무더기로 들어있네. 우리 음료수를 많이 먹으니까. 근데 제로 칼로리만 먹어요. 이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거 먹으려고. 아니 낮에 그 쭈꾸미 볶음? 쭈꾸미 그걸 단이가 처먹은 흔적인데 실실 조개노. 제가 다 먹은 거 아니거든요. 랄프가 먹은 것도 있고 주영이가 먹은 것도 있거든요. 저한테 지랄하셈. 육회랑 연어 먹어야겠다. 육회랑 연어. 문어숙회도 있네. 한우 원 플러스 투 플러스 육사시미도 있고.
오늘 넌 뒤졌다. 연어덮밥 하나 셀이고요. 생 문어 숙회 셀이고요. 육 사시미 셀이고요. 그럼 되겠네요. 가격은 66,300원이네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다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리뷰 이벤트는 육회 30g으로 시키겠습니다. 찜 했어요. 리뷰 남기겠습니다. 육회 주세요. 할인 쿠폰 매겨서 싹 시키면 65,300원. 배달비는 1도 안 들어요. 좋습니다. 주문했어요. 그리고 술 한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명확한 돼지련 같이 안 먹는다는 이유가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런 거네, 이 병진 새끼. 모르겠어요. 뭐 술 먹을지 안 먹을지. 일단은 이런 거 보면 코트가 존나 매력 있나 봐. 이래도 결혼하려고 하고. 이렇게 절 매력이라고는 일도 없는 새끼로 만들어요. 왜요? 술 안 먹을래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술 안 먹을래요. 돈? 돈이요. 아, 롤드컵이 엄청 핫했나봐요. 아프리카에서는 몇십만 명 봤어요? 트위치에서 몇십만 명 보고. 롤드컵 치면 나오려나요? 전 세계 시청자 수 근황. 와, 중국 제외하고도 4,286,159명. 트위치에서요. 미쳤나보네. 중국 후야TV 최대 6,600만명. 나머지 중국 플랫폼 다 합치면 1억명 예상. 와, 후야TV가 뭐야. 미쳤다. 이야, 웃기네. 근데 좀 뭔가 롤 안 하는데 페이커가 그 정도임. 이미 게임은 스포츠가 됐고 그 e스포츠 정점에선 게임의 왕이 제임. 충분하지. 롤 안 하는데 페이커 들어봤다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야구 안 보는 사람들도 이승엽 비디오를 아는 것처럼. 컴퓨터 게임이 스포츠야? 스포츠라고 하던데요. 저도 그냥 게임이라고 해도 인정하는데 남들이 스포츠래요. e스포츠. 종목 내 위상은 그 정도가 맞지. 페이커가 그렇게 월클이야? 회의론자분들 봐주세요.
왕관을 되찾고 네 번째 프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왕 페이커. 위 동영상처럼 이미 함성 소리, 캐스터 오바 톤부터가 다른 롤드컵의 전 세계 시청자 누적 시청자. 좀 멋있긴 하다. 존나 소름 돋는다. 어, 딱 등장신이 왕을 받들라 어명이오 이런 느낌 드네. 지리긴 한다. 대상. And the king looking to reclaim his crown and put a fourth trophy. 얘들아, 4 페이커! 족간지네. 이번 롤드컵의 전세계 시청자가 누적 시간 10억 시간 이상이고 결승전 분당 평균 시청자 수는 2,304만 명,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5에서 7천만 명. 또한 롤게임 이용자 추산 북미만 집계 6억 명임.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 제외하고도 북미, 유럽만 10억 명의 게임을 즐길 정도라고. 이 게임 저변이 타 종목을 10 넘사한다. 미국에서 열리고 관중의 90% 이상이 서양인, 약 2만여 명, 입장료만 안표 더블에 더블 가격으로 거래가 됐고 한국보다 해외, 특히 북미와 중국, 동남아에서는 국빈 취급함. 롤 관심 없으신 분들은 게임에 뭐 이 뭐 별 하시겠지만 현 26살 전 세계 20대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전 세계 20대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거는 그렇게 대단하냐? 축구 선수로 따지면 도구급인데 펠메급이라고. 메시와 펠레, 마라도나 합친급 정도. 게다가 현역이고 은퇴하면 내내 회자될 올려치기 영상 짤. 계산만 하면 그 정도다. 축구의 메펠마비하노노. 전혀 다른 종목이고 위라기보단 위상만 따지면 그 정도. 축구하면 누가 1탑인데 찬반 갈리지만 롤은 페이커. 롤 이꼬르 페이커. 반박 불가 수준. 페이커 인식 자체가 월클이라는 거임. 메펠마 날두가 맨날 월컵 챔스 리지 메식은 우승 못함. 근데 페이커는 맨날 우승하다가 요 몇 년 못하니 요즘 어떠냐는 인식 자체가 월클이라는 증거. 그려. 연봉이 7,80억이야? 와. 중국 갔으면 200억 받는다고? 그, 야, 진짜? 개쩌네. 페이커가 대단한 사람 맞지?
아까 그 아까 매식급으로 유명하다 이게 아니라 좀 척하면 척하고 알아먹어라. 비아냥거리지 말고 매시나 그러니까 그 스포츠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 축구는 역사가 그만큼 오래됐잖아. 이스포츠 솔직히 뭐 끼키야 20년 됐냐? 근데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어? 저변을 확대시켰는데 앞으로 더 커질 판인데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저런 월크리라는 거에 좀 자부심 느껴지지 않아? 약간 애국심 살짝 솟던데 나는 어. 국뽕 생기지. 페이커 보유국 어. 알바노란 말이 요즘 왜 이렇게 웃기냐. 알바노 내 알바노 알바노란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요즘. 속긴 뭘 소사하니 솥은 유두나 집어넣어 또 지대가리 색이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 상혁이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아니에요. 월클 맞습니다. 코트는 월클 언제 되냐고?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 과오가 너무 많아. 이번 생 과오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다음 생도 없습니다, 형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예. 예, 뒤에 크로마키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컨텐츠로 꽉 채워서 간다고 쳐도 위에 게이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해요? 좀에 채아 주의소 좀에 채아 주의소 알바노 자꾸 그렇게 알바노 남발하시면 나중에는 그거 금치거로 걸어놓는 수가 있습니다. 금치거 걸어놓는 말도 내 알바노 바로 걸어드릴게요. 좋은 밈인데 약간 녹화협처럼 너무 남발하시는 바람에 바로 넣어드릴게요. 그만하세요.
알파노? 어질어질하네. 돼지노? 아, 이제 난 좀 오늘 좀 재밌게 방송하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오늘 재밌을까요? 오늘 6시까지 어떻게 재밌게 한번 채워볼까요? 알라노. 네. 무슨 소리예요? 형님 오늘 텐션이 10척났는데 청자들이랑 이거 보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뭔데요? 약간 제 뭐 초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영상 같은 건가요? 엄마! 엄마! 뭐야 씨발년아, 야 이 개새끼야. 아 저 또라이 아이가. 놀랬잖아 병신아. 블랙하자 싸가지 없이 저런 걸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죄다 후방이네. 후방글 좀 봐볼까?